서울은 사실상 심야 이동 통제 상황까지 왔지만 코로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5분 만에 진단 결과가 나오는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쓰지 않았던 방법인데 요양병원 같은 취약시설부터 검사 건수를 대폭 늘려 집단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선별진료소. 평일 오후 4시 반이면 문을 닫고 주말과 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은 다른 병원들도 비슷한데 이는 주말과 휴일, 진단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적어지는 원인입니다. 문 대통령이 선별진료소의 야간과 휴일 운영을 확대하라는 건 결국 검사 건수를 늘리라는 겁니다. 양성률이 4%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무증상자를 빨리 찾아야 조용한 전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검사 인력입니다. 인턴도 일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지금 시험을 안 봤으니까 9,700명 정도가 인턴해야 되는 일을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별진료의 검체라든지 그 일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15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신속항원 검사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 환자가 스스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타액검사법도 함께 활용할 방침입니다. 전반적인 검사 역량이 늘어나고 검사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도가 현행 PCR 검사보다 낮아 수도권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부터 사전 검사 용도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군과 경찰 등은 검체 이송과 역학조사 결과 입력 등 지원 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